안녕하세요. 세기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에 만들어서 영상을 공개해드렸던 여름 음료 2탄이에요. 2탄. 쉽고 간단하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여름 음료, 집에서 홈메이드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여름 음료인데요. 오늘은 저번에 만들어드렸던 여름 음료보다요. 색도 예쁘고 맛도 있지만 쉽게 누구나 따라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주 시원한 청량감이 확 도는 그런 색이 예쁜 음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료의 이름은요.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과일 청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음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스를 앞에 집어넣고요. 자몽, 청을 가지고 음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자몽, 저는 이렇게 블루멜로우라고 하는 침출차로 드실 수 있는 꽃잎을 이용해 가지고요 색을 예쁘게 만들 거예요. 많은 종류의 침출차 종류가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색이 예쁘게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붉은색이 도는 그런 침출차 종류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갤럭시스러운 우주의 신비스러움이 느껴지는 이 갤럭시 스타일의 색감이 나오는 아주 시원한 느낌이 나는 여름 음료로 아주 안성맞춤인 차예요. 이렇게 침출차 종류는요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제품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블루멜로 엄마 아시잖아. 작년 여름에 들어온 예, 맞아요. 이거 엄마 냄새. 냄새는 냄새는 올해 구입을 다시 한 거예요. 작년에 이거 두 병인가 세 병 굉장히 많이 먹었죠, 엄마? 세 병 정도 작년에는 마셨던 것 같아요. 은은한 쪽빛이 나는 이렇게 갤럭시 색감이 나는 이 침출차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블루멜로 티를 준비를 했지만요. 이런 색감이 도는 차 종류는요. 블랙 고지베리라고 하는 차 종류하고요. 블루멜로우라고 하는 차 종류. 그 다음에 허가가 나진 않았더라고요. 동남아 쪽에서 많이들 드시는 음료인데요. 버터플라이 피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침출차를 이용해가지고 색감을 예쁘게 은은하게 뽑아가지고 탄산수하고 많이 섞어갖고 아이스티로 많이들 음료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블루멜로우 꽃잎을 이용해가지고요. 색깔을 예쁘게 낼 거예요. 달달한 자몽청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여름에 드시기에 시원하고 청량감이 도는 여름 음료인 아이스 자몽 멜로우 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루멜로우의 성분은요. 당아욱이라고 하는 꽃의 성분이거든요. 이렇게 푸른색이 쪽빛이 나는 이런 색의 침출차들은요. 산성을 만나게 되면 색깔이 청색에서 아주 옅은 보라색으로 변하는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차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마시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자몽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행복하게 드실 수 있는 차 종류예요. 꼭 올 여름에 많이들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도 양이면 저랑 어머니랑 두 사람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양이에요. 제가 한번 온전한 걸 꺼내갖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잘 말라가지고 약간 은은한 쪽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요. 이것만큼 예쁜 차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침출차 종류에서 약간 이렇게 푸른기가 도는 게 가장 예쁜 차 종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따뜻한 물에다가 울려주셔야 돼요. 예쁜 색이 나올 수 있게끔 찬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서서히 울려놓으셔도 충분히 색은 예쁘게 나오는데요. 조금 더 빨리 드시려면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다가 울려주시는 게 충분히 색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요 정도의 양을요. 예, 꽃잎이 잘 우러진 것 같아요.
보랏빛이 도는 꽃들이요. 다 물이 침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얀색에 가깝게 물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런 쪽빛이 약간 보랏빛이 진한 보랏빛이 나오는 차가 올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이렇게 침출차 종류 어떤 걸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처럼 블루멜로우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셔갖고 사가지고 오신 버터플라이 피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랙 고지베리라고 하는 차를 사용하셔갖고서는 이렇게 예쁜 색을 뽑아내주시면 돼요. 참 예쁘지 않아요? 이제 살짝 식힌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요대로. 근데 너무 오랫동안 담가 놓으시면요. 이 색이 빠져버려요. 침출이 된 차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색이 이렇게 유지돼 있을 때 요때 아이스티를 만들어주시는 게 색깔도 오랫동안 유지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 오랫동안은 담가 놓지 마세요. 요 정도 색깔이 나왔을 때 꽃잎을 망했다가 건져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블루멜로 티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두 잔을 만들 거예요. 어머니랑 저랑 반을 나눌게요. 이 침출차 종류들은요 색은 굉장히 예쁜데 향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이 블루멜로우 차 종류도요 냄새는 그렇게 맛있다 하는 그런 냄새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기다 가미를 해야 되는 게 청 종류를 많이들 가미들을 하세요. 여름에 많이들 드시려고 요즘 청들 많이 담그시잖아요. 레몬이나 자몽이나 딸기 가지고도 청도 많이 담그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과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자몽청을 예전에 담가놓은 게 있어갖고 자몽청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왕이면 아이스티 하나 하고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지금 만드는 건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음료고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선 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아이스 멜로우 라떼, 블루 라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자몽청이에요. 자몽청을 제일 먼저 바닥에다가 깔아주세요. 자몽청이 들어가야 단맛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이 차는 그렇게 단맛이 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미를 하셔갖고 드셔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엔 얼음을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드셔도 되니까 아까 만들어놨던 내려놨던 차를 보여주세요. 와, 너무너무 이뻐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여기다가요 조금 더 단맛을 청이 들어가긴 했어도요 탄산수라고 하죠. 일반 저는 스프라이트를 집어넣을 건데요 이렇게 아무 맛이 안 나는 플레인으로 된 탄산수를 넣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스프라이트를 집어넣는 게 제일 맛도 있고요 또 탄산이 톡 쏘는 게 이게 더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색이 좀 변했어요. 이게 자몽청에 삼성 성분이 있다 보니까 쪽빛이 나는 진보라에서요 조금 더 옅은 적색에 가깝게 색이 이렇게 변했어요.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색이 변화가 돼요. 자몽청이 들어가서 색이 변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레몬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풍미가 살아나니까 이렇게 반은요 제가 짜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색이 조금 더 요거보단 옅하게 변할 거예요. 예쁘게도. 그리고 안에다가 데코로 집어넣을 한 두 조각 정도를 반으로 잘라갖고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두 조각만 집어넣을게요. 너무 많이 스프라이트를 집어넣었더니 넘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이 스피아민트나 애플민트 종류를요 민트 종류를 위에다가 얹기 전에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몽이 들어갔지만 이 레몬이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면 훨씬 더 청량함이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짜주세요. 그러면 색이 확연하게 더 색깔이 예쁘게 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스피아 민트나 애플 민트를 예쁘게 얹어주세요. 색이 너무 예쁘게 변했어요. 이 레몬이 들어가면 훨씬 더 산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색이 더 예쁘게 변해요. 처음에 진보라색이 나는 그런 색깔의 티였다가요, 레몬이나 산성 성분이 있는 자몽청이 들어가고 레몬청이 들어가면은 아주 예쁜 파스텔톤이 나는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이제 바로 드시면, 얼음 녹기 전에 드실 때는 밑에 자몽청이 가라앉다 보니까 이렇게 저으셔갖고 드셔야 돼요. 이제 제가 마실 라떼를 만들 거예요. 우유를요, 연유를 좀 듬뿍 넣어주시고요.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내려놓은 티를요, 이렇게 수저를 이용해가지고요, 골고루 퍼지게 해주세요. 색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라떼로 즐기셔도 좋고요. 앞서서 만들어드렸던 자몽청을 넣어갖고 청량함이 아주 배가 되는, 색감도 예쁜 여름에 드시기에 너무 청량함이 그대로, 그 잔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아이스 자몽 멜로티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 여름엔요,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 주스하고 티 종류를 만드셔갖고요, 더운 여름에 아이들하고 함께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모시고 나와갖고요, 맛있게 한번 마셔볼게요. 엄마 드셔보세요. 너무 예쁘다. 엄마는 이거 작년에 되게 많이 드셨잖아, 그치? 엄마는 색이 색깔이 예뻐서. 엄마는 색이 예뻐갖고서는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 드셔, 엄마. 그건 맛도 있고. 나는 라떼 만들었어. 난 그거 먹어? 엄마 난 이게 라떼? 드셔봐요, 엄마. 그거 드셔, 엄마. 요 가자 준비. 요거랑 해서. 어때, 엄마? 시원해? 시원하고 예쁘고 맛도 향도 다다 조금 맛있고요. 작년에 3병까지 드셨는데 올해는 몇 병이나? 이게 첫 요번에 구입한 건데 괜찮더라고. 색도 잘 나오더라고. 그러게요. 진짜 예쁘네. 예뻐, 그치 엄마? 너무 처음에 나왔던 그 색도 예쁜데 여기다가 레몬 들어가면 이게 색깔이 더 오묘하게 오미자 그 빛깔도 나오는 것 같고. 그치? 너무 예뻐. 그렇게 그치? 엄마 과자랑 같이 드셔. 요거 자몽청인데 이렇게 크래커에다가 발라 드셔도 맛있더라고. 자, 엄마 드셔봐. 어때? 새콤하게 맛있어. 그치, 맛있지? 이렇게 먹어도 맛있더라고. 잼, 뭐 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엄마 이 에이드 내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어떻게 먹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가장 넓은 입을 따가지고 이렇게. 엄마 이거 기억 안 나? 난 네가 그렇게 해준 거 같아. 이렇게 하면 저 손 깨끗하게 닦았어, 엄마. 이렇게 하셔갖고 문대가지고 어느 쪽으로 드셔도 이 민트 향이 컵에 배어 있어갖고 그래.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 엄마 다시 한번 드셔봐. 작년에 해줬잖아. 맛있을걸?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엄마 이거 하나 더 발랐어. 먹는 건 잘 먹지. 만들어줘. 작년에도 엄청 먹었는데 이거. 맞아. 크래커도 많이 먹고. 그래. 엄마 그거 진짜 많이 드셨어. 작년 여름에 딴 음료보다 그래도 이게 더 나을 거야. 훨씬 낫지. 그치. 맞아. 몸에도 좋고. 과자도 하나 더 먹고.
저는 색깔이 참 예뻐요. 이렇게 라떼로 우유를 섞어갖고 드셔도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차니까 여름에는요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차갑게 아이스로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차갑게 라떼로 하셔갖고 멜로우 차를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요.